언니, 엄마한테 비밀이에요. 알았어요. 돼지고기 사왔어. 얼른 김치찌개 해. 내가? 그럼 형부 불러? 아, 아니야. 이번엔 내가 해. 미쳐버리겠어. 간을 맞춰버리겠어. 중지. 그렇지. 조금만 더 먹자. 자, 김치찌개. 신동 아빠가 한 거예요. 요새 요리 잘해요. 돼지고기 숭숭 썰어놓고 한 건데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네요. 자, 아버지 얼른 좀 드셔보세요. 아니, 얼른요. 아버지 좀 드세요. 엄마, 얼른. 자. 밥은 먹어서 뭐 한다니. 오갈 데도 없는데. 아, 그래도 우리 식구들 아무 일 없는 게 어디야. 만약 누가 사고라도 나서 다쳤거나 병에 걸렸어 봐. 그거보단 낫잖아. 그까지 집 다시 타면 되지. 그까지 집이라니. 너한테는 그까지 건 줄 몰라도 나한테는 목숨 같은 집이다. 집 장만하기가 어디 쉽냐? 네 아버지랑 나랑 평생 장만한 집이야. 니들 멀쩡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어. 목숨하고도 안 바꾸니까. 아무리 그래도 집이 어떻게 목숨하고 같아. 목숨이 더 귀하지. 언니 말은 우리 식구들 멀쩡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. 시끄러. 니들 다 소용없다. 니들 집 멀쩡하니 이제 상관없다 이거잖아. 시집간 딸년들 다 소용없다. 가! 추가 외인들이 뭐하러 와서 난리야! 엄마 좀 진정해. 너도 소용없어! 집구석 돌아가는 거 봤지? 꾸미고 놔버리고 다 때려치고 재수해! 제발 조용히 좀 하자.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제발 조용히 좀 해. 어머니, 죄송합니다. 아범이 뭐이가 죄송하네.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예요. 제 죄가 큽니다. 있어? 없지. 일단 이사는 가야 될 거 아니야. 당장 집 비워줘야 한다며. 우리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볼까? 어디 전셋집 얻을 돈이라도 꺼줄 수 있는지. 하지마.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돈 꺼달란 인간들이야.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아무리 그래도 안 돼. 꺼달란다고 덥석 꺼주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사이만 껄끄러워져.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썩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은 며느리가 돈 얘기까지 하면 나부터도 싫겠다. 친정 얘기는 하지마. 최서방한테도. 괜히 흉이나 잡히고 우습게나 보지. 집 어떡해? 우리 둘이 어떻게 해보자. 너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돈 있지?